시니까 늘그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엄마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저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프네요. 많이 저는 사실. 근데 막상 우리 최정우 씨는 부모님 미치셨어요. 최정우 씨 부모님 네.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달간이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 좀 그러네요. 예. 예전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수인은 해놔도 영정사진을 안 찍어놨거든. 그러니까 사진 찾고 요만한 거 가지고 있잖아. 그냥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고 가서 경험도 없는 애가. 확대해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좋은 일에도 우리나라는 눈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 있거든요. 아, 근데 남서방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정말 국민사회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친구분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소풍 가고 이러면 사위가 사실 힘들 텐데. 그게 젊었을 때 아는 것들이 늙어서 나중에 한번 저라면 칭찬받는 데니까 나같이 늘 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철어려. 네네네. 맞아, 이거는. 네네. 우리 금방 시간이 나온다, 야. 야, 수고 가서. 네. 저기 음료수 한잔 마시러 가자, 뭐. 이제, 빨리 가서 저거 하고. 아니, 거기서 어차피 여기 좀 기다렸다 가야 돼. 아이고, 배고프라. 어디 가,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좀 먹자, 뭐. 봐준 데가 어디 갔다, 그 좀, 딩디 봐준 데, 어디가 봐준 데가 있니? 있어. 진짜, 저기, 시장 할 때가 되셨구나. 여기서 좀 달달한 거 좀 먹자, 뭐. 아유,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오! 어? 와. 여기 이제 서울이 아우 서울 후보야, 서울. 서울. 달달한 걸 먹. 달달한 거. 시작해. 나는 빨리 죽으라고. 예? 아니,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야, 커피숍. 네, 안녕하세요. 아, 좋으시구나. 네. 네.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네. 맛있는 거요? 네. 커피는 라떼가 맛있고요. 아니면 뭐 카페 모카라든지. 나는 커피 안 먹는다. 아, 장모님, 지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아, 그러면 이 멋있는 빵 종류거든요. 아유, 너무 단 것도 안 먹는다. 아니, 단 건 하나 먹어도 돼요. 조금. 뭐. 허니브레드라고 맛있어요. 허니브레드 이거 맛있겠구만, 이거. 이거 허니문 브레드 하나 주시고 저기 허니문 브레드 허니문 브레드 남서방님도 처음 가신 것 같은데 예 저희 저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카페라테 그래 하나 예. 에스프레소도 한 잔만 해주실래요? 아예예 일단 원활한 주문이 끝났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야, 얼굴에 조선밥만 한 게 주름살이는 왕주름이 져가지고 입먹으니.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을 크게 만들어줘? 얼굴 나는 크게 나오면 안 돼. 잠없어 어떡해요. 2시에 일났는데 자 부럽다, 이 사람아. 2시요? 어. 이거 좀 조져보세요. 이거. 오! 이거는 뭐 그림인데 뭐 이거는 모양을 이래 놨지. 이게 그, 서울에서 그 젊은 애들이 많이 먹는다는 와플이래. 정지화는 아니죠? 와플이래. 이건 자네 먹게. 아니, 이거 드시라. 요거 먹지. 이거 먹게 하지 왜? 그거 뭐야? 아니, 내가 이거 한번 먹었던 놈도 마시나 보려고. 어, 마시나 보고. 뭐 설탕 더비기 했다. 춘자 여사님한테는 달 것 같아. 그거 안 나가? 달다. 이거 뭐 달고 놀래도 나고. 요게, 이거 예, 용량 대비 예, 비싼 커피예요. 한번 맛 한번 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용량 대비. 아, 그래도 잔 크네요. 어이구, 쓰실 텐데. 고마, 그거 묻히지 마. 너.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저렇게 드시지. 아이고 시급은 소태다. 아이고 시급은 소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먹는다. 그건 많이 써대. 진짜 병이 찐때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입에 대보게 써가지고 소태 같아. 그런데 맛은 있는데. 단 거 좋아하는 거지. 이 영감은 단걸 되게 좋아하대. 안 올라 그랬는데 오기도 잘했네.
아유, 아버님은 진짜 귀엽게 모자 쓰세요. 머리가